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? 그래서 여기 지금 촬영 중이라서 이렇게 일부러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저 나가셔도 좀 촬영 중이시니까. 저도 오늘 같이 촬영하러 왔는데요. 아, 그러세요? 네네. 어? 진짜요? 어, 진짜요? 네네. 어떻게 오셨어요? 김욱 작가님께서 네. 오늘 셋째 아이를 출산하셔야 되는.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진짜. 아들이요, 딸이요? 아들입니다. 와! 아들 낳네. 아들만 셋인 거 아니에요? 흑형 아들 낳네. 그러니까. 이래서 흑형 하는 거야. 아, 그럼 일단 간단하게 네.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삶을 그리는 화가 바이블박 박성경입니다. 여자. 그럼 사파가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이야기와 함께 그림으로 남기려고 해요. 한번 볼 수 있어요? 네, 보여드릴까요? 우와. 오. 그 되게 한 장 사진에 그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거기에 있었던 그 장면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. 네, 내 생각에 오늘 아마 여기를 글씨를 같이 채울 거야. 아. 왜요? 해설사님을 만나면 이제 아, 그래? 아, 여기를 그릴 수가 없어. 말을 써야 될지 그림을 그려야 될지. 그 생각도, 근데 보니까 오늘 약간 느낌이 야영하는 느낌이 좀 나요. 그쵸? 네. 이야. 이런 거 좋아하니? 네, 저 이런 모험 탐험. 짠! 여기 걸리면 됩니다. 순간 나중에 정글의 법칙 한번 가봐. 너무 해보고 싶어요. 어, 나 약간 속 울렁거려 지금. 진짜요? 이거 잘 껴졌다. 뭐, 이거 사파가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림 그리시는 분 아니에요? 바뀌었어요. 갈까요? 어, 누른 것 같아요. 짠!